집권은 못 본다.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자기 집안이 편치 않으면 어떻게 남을 빌어? 이게 건방진 딜을 한 거죠. 애동 때.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저렇게 다정할 때 위험한 소재를 들고 나타나는데.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댄저러스 같아. 많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댓글에도 막 이런 거 많이 달리잖아요. 뭔데, 뭔데? 아니, 그렇게 점을 잘 보고, 뭐, 미래를 볼 수 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해서 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이 있어서 좀 하나 궁금해서 저희도 영감을 얻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스스로 점을 보실 때가 있나요? 누구한테 점을 봐? 선생님 스스로. 아, 내 할아버지 네, 할머니한테 네. 내 미래를 네, 당연히 당연하지. 나는 여태까지 네. 만신이 되기 한 6년 전서부터 네. 아예 점을 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 어릴 때 무불통신을 했기 때문에 네. 웬만한 거는 다 소통을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네. 점을 보러 가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기어이 이제 무릎을 꿇었죠. 우리 시청자분들 꽃님들은 눈꽃이 자기 미래에 대한 거를 할아버지한테 여쭙느냐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한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야. 네. 꽃님들 연말 연시 그때는 네. 크게 여쭙죠. 제가 이민연 한 해가 어떻겠냐. 네. 근데 굳이 물어야 되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는 거야, 눈꽃이. 네. 왜 여러분한테 반문을 하는 게 평소에 자식이도를 하면 네. 늘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다음날, 그 다음날 한 달 뒤 내 모든 생활을 거의 70%를 꿰요. 깰 수밖에 없어. 네. 예를 들어 자식이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응? 네. 축식이도 뭐 술식이도 자기 마음인데 네. 저는 자식이도가 맞고 네. 자식이도를 하면서 할아버지께 통신을 하면은 네. 제자야 네가 어디가 몸수가 사납다. 응? 그러니 뭐 낙상을 조심해라. 아니면 건강을 체크해라. 사고수가 있으니 요번에 네. 기도 갈 때는 운전을 조심하라 느니 그리고 이제 또 산을 어디를 가고 싶다 새성수가 네. 들어온다 이러면 네. 지리산을 다녀와서 네. 새성수의 모습을 화경으로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죠. 네. 그거는 이제 큰 맥이고 네.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무당이 자기 자식 네. 자기 가족은 못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권은 못 본다. 네.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성수님을 100% 믿으면서 200% 믿으면서 나의 수용자 그러니까 수용자가 뭐냐면 단골레들 네. 자식들 그러니까 시엄마가 되는 거지 내가 명딸이 받고 이랬으니까 네. 그런 자식들을 빌고 남을 위해서 빌고 사는데 자기 집안이 편치 않으면 어떻게 남을 빌어? 꽃님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남을 빌면서 만중생을 네. 구제중생 하면서 사는 게 운명인데 네. 지 앞가름도 못하는데 누구를 살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애동 때 대찬 부분 중에 하나가 제 눈꽃이 좀 엉뚱한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저는 가족을 빌지 않겠습니다. 왜 안 빌냐? 내가 똑같이 1, 2, 3, 4번 신도들하고 네. 내 엄마, 아버지, 내 형제, 내 자식, 네. 내 가족을 빌면 네. 어디를 더 많이 빌겠어요? 아, 가족들.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 아... 응? 그 정의의 여신, 디케.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DK를 참 사랑하는데 네. 신당에도 한남동 신당에도 DK의 동상이 있어요. 선물 받은 거지만 저울 정의의 칼과 발 밑에 발에 밟혀 있는 뱀이 있어요. 네. 악을 물리쳐라 평등해라. 네. 그러면 여기 1, 2, 3, 4 아무리 돈을 내고 내가 기도 발언을 해도 인간은 천륜을 저버리진 않잖아.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울기가 갈까봐 아... 더 눈물의 호소가 들어갈까봐 아... 그냥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가족을 나 남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 거니까 내 가족은 할아버지가 지켜라 그래야 내가 몰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건방진 딜을 한 거죠 애동 때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고 근데 중요한 거 중간에 뭐 엄마가 수술을 한다든가 네. 아버지가 좀 아프시다든가 그럴 때는 기도를 하죠. 아, 뭐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네. 목을 져서 우리 아빠 요번에 몇월 며칠 날 수술하니까 수술이 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요런 거는 기도를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을 사고 싶다. 네. 그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 이미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내년에는 서류 문서가 들어온다. 서류 문서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적금을 들거나 뭐 돈을 마련하겠죠. 네. 몇 년도에 서류가 들어온다. 네. 뭐 네가 뭐 몇 살 됐을 때 서류가 들어온다. 네. 그럼 일단 정하죠. 그러면은 할아버지 용인을 가 남양주를 가 어디를 가 이걸 또 여쭙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천 집을 발견한 거고 아, 그래서 너는 이천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천에 집 50채를 보고 이 딱 보는 순간 이 집이다 해서 아,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책 영화처럼 자 1월달 몇월 며칠날 너는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하고 뭐 연애를 할 거고 저 사람하고 왼수가 될 거고 막 이거를 책을 한 권을 딱 던져주듯이 다 읽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굉장히 어니스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몇 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네. 내가 구설을 탈 거고 내가 예를 들어 관제를 탈 거고 네. 내가 사고가 나고 몸 내년엔 몸이 좀 무겁다 굿이 많지 않을 거다 네. 대신 소소하게 앉아서 불린다 그럼 치성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촛불 발언 이런 식으로 아. 100%입니다 그건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서 이제 1년 연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매일 자식 기도를 할 때 네. 할아버지 제가 뭐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제가 뭐 차를 바꾸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늘 소통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공수를. 아.